평면 알파에 321 9가 접한대.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최선을 다해. 3인 게 9가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3. 그 다음은 2. 2. 1. 이렇게 접한대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끄면은 이 길이가 얼마지? 이제 뭐 모르겠고, 솔직히 우리가 접하니까요. 얘가 온가? 이쪽으로 또 접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4겠지. 그 다음에 S1에 접점을 A, S2에 접점을 B, S3의 접점을 C라고 한다. 되고. 그 다음, BC의 길이가 얼마래? 2루트 3이래요. 그럴 때, S1의 접점이, 중심이 O. OBC가, 와, 밑에 평면 이룬 각을 알파라고 할 때, 얘를 구하래요. 자, 다 했어.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 얼마일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이지. 그럼 이게 루트 24잖아. 왜냐면 9와 9가 접하니까. 그럼 얘가 2루트 6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1이니까 얘가 2지. 4고 얘가 2니까 얘가 2루트 3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가 2루트 3이에요. 하, 그 다음은 OBC와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데 잠깐만요. 이 각은 뭐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정사형의 넓이로 각을 구하나? OBC 그거잖아. 이놈하고 밑면이 이룬 각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뭐라 삼선 정리 써야 되나? 자, 봅시다. 이 길이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려오잖아. 이렇게 되면 이 길이에요. 이 각을 구해야 되는 거지. 자, 지금 밑에 있는 여기를 O-이라고 할게. 그럼 O-B, C. 여기서 수선 내로는 이거의 길이가 필요해. 이걸 H라고 하면. 이 길이만 구하면은 이거에 대한 탄젼트가 구해지니까, 탄젼트 구하라네. 오, 감동적이다. 탄젼트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가 2루트 3이고, 얘가 2루트 3이고, 얘가 2루트 6이야. 그러면 넓이를 두 가지로 구하죠. 넓이, 요걸 h라 하면 2분의 1, 2루트 3 h는 2분의 1, 여기가,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루트 6 곱하기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반을 자르면은 얘가 루트 6이에요. 따라서 얘 4, 3, 12 빼기 6이니까 6이네. 루트 6이네요. 그러면 루트 6. 따라서 2분의 1 없애주고 그럼 h는 2루트 3분의 6. 루트 3분의 3. 루트 3이네. 자, 다 됐습니다. 여기가 얼마라고? 루트 3. 이 길이가 얼마라고? 이 길이가 3이라 했죠, 3. 3.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3. 따라서 루트 3이네.
그래서 탄젠트 제곱이니까 3, 4, 12, 122 답이 되네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내가 그려서 수선 내놓고 내놓고 만나요 내놓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려놨다. 됐죠?